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실TV의 최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응모했었잖아요. 그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우우우우! 네, 제가 만든 과자집을 받게 될 분과 영화 기프티콘을 받게 되실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채채상을 받으실 분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채채에게 한마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개의 댓글이 도착했을까요? 떨려. 네, 제가 엑셀 파일로 제 담당자님한테 채채상을 받으실 분들의 댓글을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넘버 원부터 8,642분께서 설문조사를 해주셨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찍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이 영상은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12월 9일에 올라가겠지만 12월 7일 오늘 결과를 받았습니다. 8,642분.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제 핸드폰 번호 8642로 바꿀 거, 86 맞냐? 네, 제 핸드폰 번호 8642로 바꿀 겁니다. 사실 구독자 10만이 되고 나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저한테 응해 주실까 조금 사실 무서웠어요. 왜냐면 닥치고 읽어볼게요. 아, 진짜 댓글들이 다 정성스럽고 굉장히 깁니다. 신동훈 형 어때요? 저는 특히 최희선님의 병맛자막이 센스 터져 좋습니다.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막말하시는 게 사이다라서 소소하게 터질 때가 많아 그 재미로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 이뻐요. 고마워요. 무한도전에서 처음 봤는데 미친 사람이라 더 좋아요. 아, 뭐 감사하죠. 난 내 미친 사람인 거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좋지. 누나, 구독자 10만 명으로 만족할 거 아니죠? 당연하죠. 제가 10만 명으로 만족하겠으니까.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 뜻도 모를 것 같은데? 아, 저 오늘 내 생일이야. 너무 예쁘세요. 너무나 웃겨요.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기억해주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허경진이고요. 쌍둥이에요. 경진아, 고마워. 누나, 이뻐요. 신동훈 형이랑 꼭 좋은 결과를. 너? 어! 우리 후배도 했어. 누구니, 너? 야, 밥 사줄게, 학교 가면. 선배님, 얼마 전 학교에 오셔서 얼굴 뵈서 좋았습니다. 요즘 일 잘 되시는 것 같아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힘내세요, 하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까만 것들이 다 하트예요. 그리고 댓글들이 전체적으로 엄청 엄청 길어요. 희선 언니, 저는 거창에 살고 있는 12살 혜원이에요. 거창에 살고 있는 12살 혜원아, 언니랑 끼동갑이네. 언니는 24살이거든. 입이 왜 이렇게 커? 그러게 말이에요. 아! 또 울어, 이것도. 강일여고 올해 졸업생입니다. 친언니도 강일여고를 나왔는데 친언니가 재학 중에 희선 언니 방송 나가는 거 알려줘서 그때부터 언니 좋아했어요. 강일여고 화이팅! 네,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최희선님 정말 팬이에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참고로 저희 동생도 보고 구독하고 있어요. 재밌다네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채채상을 받기 전에 영화 상품권 받으실 분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8,642명 중에서 10분께서 이제 영화 티켓을 받게 되시는데요. 자, 휴대폰 번호 짠! 아, 삑사리.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중복되는 번호는 없고요. 저희 담당자가 이제 이 핸드폰 번호로 또 메일로 영화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영화 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채채상 그 대망의 당첨자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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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합니다. 최희선님의 영상을 보면 항상 즐겁고 재밌습니다.
선물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안 주시더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항상 행복하세요. 핸드폰 뒷자리 이렇게 나가고 있죠? 제가 메일로 이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채채상 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채이선 채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